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아, 오랜만에 또 뵙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또 작업 실수를 한번 했는데 날씨가 더워져서일까요? 아침 일찍 모든 일을 참 일찍 마무리하고 녹화를 다 시작을 했죠. 그런데 시컷 다 하고 났는데 다 하고 보니까 녹화 버튼을 또 클릭을 안 했어요. 아차차 싶더라고요. 자, 이번 주간 한번 살펴볼게요. 아, 누구에게나 실수가 일어나긴 하는데 요즘 좀 깜빡깜빡합니다. 제가 벌써 유튜브 시작한 지가 4년째더라고요. 이제 4년째인가요? 아, 3년을 꽉 채웠네요. 3년 채우고 이제 4년 넘어가려고 하네요. 뭐든지 꾸준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는 엄두가 안 나고 그랬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뭔가 쌓이는 느낌? 뿌듯합니다. 자, 기토 보겠습니다. 아, 참 질문을 많이 받는데 가끔 이제 사용하시는 만세력 어플이라든가 음력 달력을 보실 때 절기 중심을 좀 잘못 계산을 하는 어플이 있나 봐요. 여기 보신 바와 같이 6월 6일 제가 망종이라고 크게 표시를 해놨죠. 근데 6월 6일에 망종 들어오는 시간 이전인 6월 1일인데도 병호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어플이 간혹 있다고 해요. 제가 지금 제보를 받았는데 부정확합니다. 항상 절기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 그 절기를 내가 사용하는 어플을 나는 오랫동안 사용해서 다른 거 사용하기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제 운세방송 월별 운세를 꼭 챙겨봐주세요.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고 절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6월 1일은 을사월이고 6월 6일 이 망정 들어온 시간이 들어온 날짜가 와서야 이제 병호월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거 꼭 숙지해 주시고요. 이번 주간에는 기토가 병화에게, 즉 정인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주간이죠. 그래서 연장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관심과 또 사랑을 많이 받게 됩니다. 주목을 좀 많이 받게 되는 주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경인일이 들어온 이 월요일은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정관이 들어와서 기토에게는 사지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이틀 동안 월요일 화요일 다 그렇거든요. 여기 화요일도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 편관이 들어와서 병지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 양 이틀 동안 기토에게는 연달아서 하시는 일 자체가 사업이 부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한계에 부딪혀서 도움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어쩌면 이제 힘든 손님이 들어올 수도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히려 쉬시는 게 더 이로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한 템포 좀 쉬어가시라는 거죠. 되도록 예약 손님 위주로 받으시고요. 좀 많이 쉬는 시간을 여백을 좀 많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되도록 좀 브레이크를 좀 자주 밟아주세요. 사람들이 좀 많이 물어보고 또 무리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 필요합니다. 수요일 6월 8일 임진일 같은 경우는 정제가 들어왔어요. 지지에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겁제가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이 기토가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수어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도 조성이 되죠.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던, 계획에 없었던 도움이 수요일에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 개사일 같은 경우는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목표에 좀 더 근접해지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기토 입장에서는 밀어붙이는 추진력도 강해집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현혹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금요일, 6월 10일 갑오일도 보겠습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일을 맡을 수가 있고요. 그것을 이제 리드해야 되는, 이끌어가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성과와 전혀 동떨어진 일을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도 아주 잘 돌아가고 있는데 뜬금없이 본인이 전혀 해본 적도 없고 또 그것을 했을 때 성공한다라는 보장이 막연한 일을
자리를 또는 프로젝트를 제안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 토요일 6월 11일 을미일 같은 경우는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고요. 이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일을 만약에 이날 하게 된다면 다소 기토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요. 반면에 또 기토 입장에서는 이날 벌어지는 자잘한 일들, 사소한 일들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또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성이 좀 요구가 되는 상황이에요. 마지막 날 6월 12일 병신일도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초기 발달하는 날입니다. 회사에서 누가 비밀연애를 해요. 기토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어떤 사업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알아차리기 힘든 어떤 그 비밀스러운 일이 꾸며지고 있다면 기토가 이날 그런 싼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참을성이 또 실제 떨어지고 기토가 이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가 쉽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잘 읽어보고 대응하거나 구매했던 물건에 대한 계약이라던가 이런 것들 대충대충 기토가 더 넘길 수가 있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신중함이 떨어질 수 있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보았고요. 각자의 뭐 해외라든가 국내라든가 다 상황이 있으실 텐데 잘 대입해서 필요한 부분만 취하시고 이렇게 현명한 운세 방송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경금으로 저는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경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금일간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번 주간에 병화라고 하는 편관에게 영향을 다음 주까지 크게 받는 주간입니다. 네, 모든 경금분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이제 구성에 따라서 목과 화의 구성이 좀 더 치우쳐져 있다. 본인의 사주에서. 그렇다면은 이번 주간에는 다소 좀 이로운 부분들,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반면에 금수가 구성을 좀 더 많이 이루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성급해질 수가 있어서 그래요. 망종이 들어오는 6월 6일 이 월요일 경인일 같은 경우는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재가 이제 지지에 들어왔죠. 그리고 절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기존의 일을 일단 멈추게 되는 흐름이 있고요. 전혀 다른 일 있죠. 새로운 일. 이런 새로운 일을 경금이 손을 대고 또 시작을 하시게 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6월 7일 신묘일 같은 경우는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아주 들떠 있어요. 이날. 그리고 아직 확실한 게 없는 상황인데 경금일간 분들에게 모든 기대가 모이게 되고 시선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양 어깨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 주변 사람들의 경금일간을 향한 기대치가 상승하거든요. 이제 수요일 6월 8일은 임진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상황이고요.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여기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되죠. 우선 실수가 적어지고 또 경금일간 분들께서 신중해지시는 날은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외부의 공격이 들어온다거나 또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의 어떤 대립 상황이 생겼다. 내 조직과. 그렇다면 경금일간이 나서서 이 말솜씨 아주 논리적으로 상대방에게 따다다다다다 팩트에 입각한 이런 언변이
꽃을 바라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경건분들의 이런 그 평판이 확 올라가는,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언변이 빛을 바란다. 자, 그 다음에 목요일은요, 6월 9일 개사일이 들어왔습니다.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경금일간에게는 사실 기분 좋게 바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날이. 그리고 기존과는 전혀 다른 일적인 흐름도 이어질 것이고, 또 전혀 새로운 제안도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6월 10일 갑오일 같은 경우는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가본 적이 없는 장소에 경건분들이 하루 휴가를 내거나 해서 놀러 가시게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본인의 취미와 즐거움에 큰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소 지출이 좀 일어나겠네요. 그 다음 토요일, 을미일 같은 경우는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관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이고요. 이 미토라는 환경계 특성상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돼서 재고지의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신중함이 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경검일관 분들이 어떤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면접이 잡혔다거나 오디션에 내가 참가를 한다거나 어떤 대회에 박람회나 해커톤 대회 같은 곳에 이제 출전을 또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평상시하고 다르게 뭘 놓고 오신다거나, 그러니까 빠뜨리면 안 되는 서류를 두고 왔어요. 그래서 시간에 못 맞춰서 큰 기회를 또 놓칠 수가 있다. 혹은 내 편을 들어주었던 아주 고마운 내 사람들 중에서 내 곁을 떠나는 사람, 내게 등을 돌리고 이제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다른 길을 갈 거야 라고 등을 돌리고 서로 각자가 헤어지는 상황이 이날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내 편과 결별. 그 다음에 일요일은 이제 6월 12일 병신일이 들어왔어요. 편관이 천관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이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이제 멀리 움직이는 장거리 이동운이 또 이제 들어왔고, 멀리 움직이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주변 사람들의 안전과 신변을 이 경금분들이 책임지는 상황이 이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가볍게 하루하루의 오늘 또 살펴보았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신금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은 병화가 영향을 이제 크게 주게 되는 이 주간이 됩니다. 정관이라고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데, 이번 주간 신금분들은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신경을 쓴다거나, 또 사람들에게 구설이나 시비에 내가 시달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방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6월 6일 경인일 같은 경우는, 자, 월요일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태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이고요. 마무리가 이날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밀어버린다거나 또 대충해서 넘겨버린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단점이 또 있어요. 상대방과의 약속을 신금일관 분들께서 번복을 하거나 또 변경하는 상황이 자주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 6월 7일 신묘일 보겠습니다. 비견이 정관에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강해질 수가 있고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막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고 예민해질 수가 있고요. 또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갑자기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 6월 8일 임진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인묘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상황이고요.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죠. 그래서 식상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되는 날인데 하고 있던 일이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또 지체될 수 있습니다. 요즘 또 세금 신고 기간이 막 지났었잖아요. 근데 이제 가산세에 관련된 일이라든가 혹은 세무서에 맡겼던 일이 잘 안 된다거나 안 풀린다거나 여기저기 또 수소문에서 알아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은 좀 신금이 유독 예민할 수가 있고 수요일은 특히나 지체되고 지연되고 내가 기다리는 답이 오지 않아서 답답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계사일도 보겠습니다.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사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이고요. 하고 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서 기회를 가로채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신금분들보다 경력이 적거나 혹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이 신금일간분들께서 밀릴 수 있습니다. 이제 6월 10일 갑오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천간에 정제가 올라왔고요.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병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고요. 주변 사람들의 건강이 불안정한 하루인데 신금일간 분들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부진, 부재도 이제 신금일간 분이 대신 일을 하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6월 11일 토요일은 을미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쇠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고 이 미토라는 환경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도 조성이 같이 됩니다. 내가 마무리 못했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일요일 6월 12일은 병신일이 들어왔는데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평상시에 잘 그냥 지나다녔던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를 오늘 또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부상을 신금일간분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발가락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발톱을 쿡 하고 찍힌다거나 또는 부딪혀서 멍이 든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가볍게 또 이제 여러 가지 커뮤니티 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과 활동을 할 경우에 내가 양보만 해야 될 수 있는 날이 생길 수가 있어요. 줄 서는 것도 양보를 할 수가 있고 오늘 연달아서 어떤 사다리 타기를 했는데 그냥 내가 이제 다 돈을 쓰게 되고 오히려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좀 섭섭하게 또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번 주간의 흐름은 신금분들께 여러 가지 구설이나 또는 시비수 그러니까 감정이 수시로 얼굴에 올라오니까 또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을 제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휩쓸려서 방황할 수 있는 다소 이제 좀 약간 다운될 수 있는 그런 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또 나쁠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으면 또 좋을 때가 있으니까 제 운세는 또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대입해서 잘 활용 부탁드립니다. 이제 임수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임수일간 한번 살펴볼게요. 임수일간도 병화라고 하는 이 편재의 영향을 크게 받는 주간이 되는데 우선 새로운 시작 또 한동안 정체되었던 또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임수분들 같은 경우는 잠깐 멈춰있다거나 쉬어야 한다거나 계속 하고 있던 일을 내가
다시 살펴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백을 좀 많이 둬야 되는 방해 작업을 많이 받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과 함께 아주 바빠지는 상황이 생기고 또 이 병화가 임수분들을 빛나게 해주게 되는 게 떠받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햇빛이 들어와서 임수분들 찰랑찰랑 더 빛나 보이고 또 더 멋져 보이는 그런 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기가 올라갑니다. 다소 내 마음을 또 흔들거나 또 임수분들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는 상황이니까 기분 좋게 그냥 보내주세요. 그 사람은 말리지 말고 떠나가는 사람은 그냥 붙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6월 6일 망종에 이 절기가 들어와서 이제 병월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월요일 경인일 같은 경우는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이고요. 약속, 공지 또는 이제 어떤 단체나 개인과의 계약 이런 것들을 다시 내가 살펴봐야 하고 들여다봐야 하는 날입니다. 약속, 공지 또는 어떤 계약, 구매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 그 다음에 화요일은 6월 7일 신묘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이 임수가 놓입니다. 약속을 어기는 상대방이나 업체 때문에 내가 생각이 참 많아질 수 있는 날이에요.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반복되고 있거나 그 상황이. 그 다음 수요일 6월 8일은 임진일이 들어왔습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인묘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수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는 날이 바로 수요일이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다소 임수분들이 실망하게 되는 일이 이날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었던 일 혹은 언제까지 답을 주기로 했었던 상대방이나 업체가 있었는데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또 일방적인 어떤 이기주의로 인해서 임수분들이 그 시간을 고스란히 희생당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 계사일이 들어왔습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요. 편재가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절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인데 새로운 환경이 드디어 들어오고요. 임수일간 분들을 도와주는 사람도 같이 들어오게 되어서 이제 좀 한시름 놓게 되는 상황이에요. 일손이 필요했는데 그 일손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도움을 주는 전문 인력으로 들어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6월 10일 갑오일은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상황이고요. 자신감이 없어서 소심해져서 할 수 있는 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루거나 또는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좀 더 가져야 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토요일 6월 11일은 을미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고요. 이 미토라는 환경의 특성상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고지라고 하는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풍족하고 이 글자 그대로 여유로워질 수 있는 환경을 임수분들이 누릴 수가 있는데 주변 사람들과 특히 즐거운 식사 자리를 마련을 해서 함께 다가도 즐기고 식사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지인들과 즐거운 만남을 가지실 거예요. 이제 일요일 6월 12일이죠. 병신일이 들어왔는데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와서 임수일간 분들께서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기분 좋은 만남이 실제로 이어지고 또 사람들을 내가 친구나 지인이나 또는 거래처로 이렇게 소개를 받을 수가 있는 날입니다. 이제 기쁜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연예인이나 배우들 혹은 가수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새로운 소속사로 이제 방향을 튼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소개를 받는 흐름이 계속 이어집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땡스 버튼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개수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계수일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일간 입장에서는 정제가, 즉 병화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인데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6월 6일 망종의 절기가 들어오는 경인일을 한번 보자면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계수가 놓이게 되죠. 윗사람이나 또는 부모님이 내게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걸 알게 될 수가 있고 또는 나의 상사, 나의 윗사람이 내게 솔직하지 못하고 몰래 진행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감추고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6월 7일 신묘일 같은 경우는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 식신이 들어온 날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계수가 놓이게 된 상황인데 실제 어떤 새로운 대상이나 업체 또는 사람과 사인을 하게 되거나 도장을 찍을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어떤 계약, 약속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 6월 8일 임진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계수가 놓이게 되고요. 수호의 에너지가 실제로 여기서 입고가 되는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사람들과 또 만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대상과 환경에게 내가 잘 융화되고 잘 섞이게 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괜찮은 곳이 있었구나라고 이직에 이번 주에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는 날짜 중 하나고요. 그 다음 6월 9일 계사일 같은 경우는 비견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의 계수가 놓입니다. 계수일간 분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날 사실 없어요. 손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아니면 결정권이 없거나 본인에게 권한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감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계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 놓여있는 어떤 회사의 일이 또는 공장의 상황이, 사업장의 상황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수분이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전혀 없고 누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지시를 하기 전까지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내 손발이 묶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막 이 회사에 들어온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지금 이동을 하긴 했는데 현재 여기 소속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간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감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말 그대로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도 보겠습니다. 6월 10일. 갑오일이, 금요일이죠. 갑오일이 6월 10일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이 계수가 놓입니다. 계수분들은 기존과 전혀 다른 곳으로, 다른 대상으로 눈을 돌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시선 전환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영화를 찍는 배우가 만약에 계수일간이다 그렇다면 현재 하고 있는 드라마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작품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고 싶다. 또 이제 어떤 장르를 하고 있는 아티스트가 있다고 할게요. 그분도 좀 다른 것에 도전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특정 나라에 가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거나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 계속 열심히 공부를 했던 학생인데 아, 나는 해외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전혀 다른 영역에 나의 이 청춘을 불태워보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 워킹홀리데이라던가 아니면 교환학생으로 가보고 싶다. 이런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 6월 11일 을미일 같은 경우는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 편관이 들어온 날입니다. 인묘 환경에 계수가 놓이는 상황이고요. 미토라는 이 환경지는 식상에 해당하는 모고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식상고지의 환경도 조성을 같이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내가 손대고 있는 학업이라던가 사업이라던가 장사라던가 직장일 자체가 지연되고 지체되는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날이죠. 일요일 병신일도 보겠습니다. 6월 12일입니다.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사지 환경에 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그에게 전혀 없었던 건강 문제 때문에 약속 자체가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금전적인 손해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또 한 주를 또 살펴보았고요. 자, 지금 아침 일찍 제가 이걸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하시고 되도록 급한 일이 아니라면은 새벽이나 아침에 선선할 때 작업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모두 힘내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